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잖아요? 현재 한 뭐 다섯 여섯 가지가 이렇게 지존인 팬들이 있어. 고시생들이 쓴 팬들이 있기는. 아, 이 칸을 하고 되면 하실 만들 칸 하나 있습니다. 뭐야? 사업이에요. 아무튼 부유가 표현을 하시는구나. 네. 잠깐 좀 앉으시죠. 요거 이제 그... 아니요. 아, 저희가 의자가 있습니다. 네. 아니죠. 아, 여섯 분이 아니시네. 이렇게 앉으시면 네. 아, 재밌으시다. 진짜. 아, 반갑습니다. 의류업계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일단 수입 의류고요. 일본에 있는 아~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아~ 이제 사장님이신 아, 거죠? 아니요. 그럼요? 말단 직원입니다. 아, 직원? 네. 어,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패션 잡지나 이런데 거리에 이제 패셔니스타 여러분들을 맞아요, 계속 모아서 맞아요. 찍는 거기 한 컷 나오실 아~ 오늘의 혹시 그 컨셉이 있습니까? 네이비 실이라고 아~, 아, 딱 있네. 아, 그래서 자켓도 네이비? 오늘 보니까 모자도 딱 이제 컨셉이신 네. 아, 이것도 한번 좀 아, 근데 원래 이 아, 모자는 네. 이런 긴 머리가 어울려요. 맞아요. 한번 좀 아, 살짝 좀 아, 예. 예. 오! 맞네. 어, 여기 솔직히 여기 눈 가리는 게 훨씬 더 아, 가리고. 아니 진짜 야. 이게 뭔가 더 분위기 있다. 어, 이렇게 보면 약간 유승범 씨 느낌이 나요. 아, 그러니까. 네. 약간 저처럼 이렇게 입이 좀 약간 살짝 네, 많이 튀어나와. 아니 왜냐면 우리 동질. 아니 왜냐면 네. 나 내 동질감을 느꼈어. 아, 그럼 한번 써보실래요? 아,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왜냐면 우리 그 돌출인들이 이런 네. 거 잘 어울려요. 아. 네, 한번 보세요. 오, 나 진짜 입만 보이네요. 진짜. 입만 보여. 아, 지금 우리 돌출인들을 저도 한번 아, 진짜. 예, 한번 써보세요. 아, 이게 맞을까? 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 많은 남성분들에게 네, 네. 이게 좀 약간 로망의 머리예요. 네. 이게 근데 이 머리의 장점은 뭡니까? 뭐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안 들어 쓰일 수도 있다거나 뭐 이렇게. 어,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아침에 어. 이제 일어나면 눈이 많이 부신데 네, 네. 이렇게 해서 머리 이제 가리고. 제가 진짜 파품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이렇게. 아니 맞잖아요. 왜 제가 얘기했을 때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었는데 진짜 얘기해요. 정말 내가 아니 진짜 한번 보여주시면 해가 뜬다.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 그 겨울 네. 그 유행 패션은 좀 뭘로 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은 롱패딩이고요. 아 롱패딩. 작년에 이어서 롱패딩이 또 열풍이고.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올 겨울은 롱패딩 하나로 나는 거예요? 일단 컬러 저희는 컬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아, 올 유행 컬러는 무슨 색입니까? 네이비 그리고 오렌지. 아 네이비와 오렌지. 아. 이게 올 겨울 컬러를 전 세계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하나요? 아니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아, 늘 올 겨울 컬러는요. 아, 뭐 올 여름 컬러. 이거는 뭐 회의를 맞아요. 해요? 어, 맞아요. 아니요 브랜드들이 많이 오렌지 컬러로 옷이 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희한한 게 왜 오렌지 컬러를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누가 하나 치고 나가면 그걸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건가요? 아~ 네. 그 옷 잘 입는 좀 팁이 좀 있습니까? 이게 패션 종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네, 네. 그냥 일단 비싸고 좋은 거면 좋습니다. 아, 약간 브랜드. 네, 그렇죠. 이렇게 티나는 거. 네. 아. 아니 그 저 신경을 좀 되게 평소에 좀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좀 조세호 씨의 그 평소에 그 스타일이나. 어, 항상 보고 있어요. 아, 네, 아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요? 아, 어떻게 패션 업계에서 제 얘기가 조금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혀 나오진 않는데. 비싼 브랜드를 많이 입을 아, 비싼? 아 그래서 본인 스타일이시구나. 네. 아까 얘기하신 비싼 브랜드 나한테 맞는 비싼 브랜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냥 약간 저는 약간 스트릿. 스트릿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고 있는 건 프렌치 시크. 네. 알죠? 프렌치 시크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시크한 거. 이게 좀 약간 아픈 거예요? 아, 그거는 식, SICK고 저는 약간 시크하다. 아. 그런 느낌으로 아.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도 다가오지 마세요. 나 되게 시크하니까. 옷이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조금 어떤가요?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사장님이 그러면 회식은 잘 시켜주십니까? 네, 회식 잘. 오. 아니 저희가 사실 그 궁금한 게 네. 아, 보통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냥 한 톡 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 톡의 기준은 한 얼마라고 좀 생각을 아, 하십니까? 아, 한 톡. 아, 궁금하다. 일단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네. 그럼 10명 가면 100만 원은 쏴야? 한 톡이다? 네. 오. 아, 인당 10만 원이 한 톡의 기준이다? 네네. 3, 4명 기준 한 뭐 2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친한 친구한테는 뭐 10만 원, 15만 원 넘어가도 10만 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3, 4일 기준. 10만 원 정도? 네네, 15만 원 정도. 10만 원 내외? 10만 원 정도? 보통 이제 한 10만 원대. 아. 20만 원까지는 웃으면서 아, 6, 7만 원? 가름해서 10?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내가지고 네. 맞추시면 저희가 100만 원을 저희가 상금으로 드립니다. 네. 혹시 뭐 100만 원 받으시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카드값 먼저 내고. 오, 잘했다. 좋습니다. 자, 진짜 요 객관식 세 문제 좀 맞추셔가지고 네. 카드값 요거 한번 좀 진짜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정말요. 파이팅.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다리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낙지, 2번 꽃게, 3번 한강. 한강? 한강에 있는 다리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정답은요? 1번 낙지. 1번 낙지. 어, 왜 낙지를 만들어줬죠? 낙지는 맛있으니까요. 뭐, 본인만의 적극적이니까 네. 낙지는 맛있으니까. 어. 네. 어, 그래서 다리가 다 없어졌다. 네. 저게 넌센스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 이게 넌센스가 아닙니다. 어, 낙지가 맛있어서 다리가 다 없어졌다. 네. 그래서 낙지다. 정답은 1번 낙지 정답입니다. 야, 진짜?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낙지는 다리가 8개고 꽃게는 10개고 아,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리가 30개예요. 아, 야, 근데 이걸 특이한 방법으로 맞추셨어요. 제가 요게 객관식의 또 면이죠. 될 사람은 돼요. 아.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기에 다음 중 국기에 별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태국, 3번 베트남. 정답은 2번 태국. 아, 왜 태국을 선택하셨죠? 태국 국기엔 별이 없으니까요. 아, 어? 다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어, 베트남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빨간색 바탕에 가운데 노란 별. 2번 태국을 선택하셨는데 정답은 2번 태국 정답!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네.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 지금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와. 아, 느낌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주인공이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어, 이분 상당히 어, 굉장히 좀 특이하시고. 1번 문제는 좀. 예. 특이하게 나갔는데 또 2번 문제는 확실하게 또 네.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이것만 맞추면 가는 거예요. 네. 자, 애국가 후렴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서 삼천리는 무슨 뜻일까요? 1번 한반도에 있는 3천 개의 봉우리, 2번 한반도에 있는 3천 개의 마을, 3번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길이. 정답은 3번. 3번.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길이. 네. 왜 3번을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자전거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했던 문제는 다르죠. 자전거. 아, 네. 문제가 아, 삼천리는 네. 어디 브랜드일까요? 네. 자전거. 일단 전혀. 1번 오토바이, 2번 자전거, 3번 헬멧. 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와, 본인이 대박이다. 생각했던 보기가 아닌 게 나왔어요. 네. 자, 과연? 자, 정답은요? 3번 정답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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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아, 진짜. 아, 기분이 지금 너무 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지금 근데 회사 출근 하셔야 되는데. 네. 아, 근데 지금 다 보고 있어 가지고 저희 아, 직원분들 다 나오셨어요? 네, 직원들 있어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해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우 씨. 네. 바로 가시죠. 이건 저희가 저희 거. 이거 지금 어, 정우 씨가 지금 많이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아, 네. 없죠. 저희 건데 네. 가방인 줄 알고. 저기 네이비였나요? 네. 약간 푸른 게처럼. 자, 그럼 가시죠. 예. 네. 일단 저희 잠깐만요. 곧 출근하실 거예요. 아, 한턱 쏘실 수 있겠네. 어, 아니요. 아, 네, 이번 달 지나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어, 근데 저 동료분들이 바로 봤기 안, 때문에 네. 바로 안녕하시죠. 어, 한번 쏴야 된다고 뭐 그 멘트 할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자 한 턱은 10만 원이다 얘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아,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어, 얼마야 한 턱은? 3만 원. 어, 3분의 1. 한 턱은 1이네. 3만 원이다. 야,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 아니, 선생님. 왜 맨발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하시고
아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저희 한번 잠깐 저 괜찮으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자. 아 소개를 좀 아 그렇죠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경기도 비봉고등학교에서 윤리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하고는 방과 후에 인문학 아카데미로 같이 책 읽고 또 문화예술 체험하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쌤과 같이 이렇게 좀 뭐 같은 반 이게 아니고 네. 동아리처럼 이렇게 좀 함께 활동하는 네, 그런 네, 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지금 근처에 은행이 없는데도 은행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니시는 편이세요? 그러려고 하는 편이죠. 아, 근데 이렇게 좀 맨발로 좀 다니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날이 너무 좋고 예. 흙길을 밟고 싶었으나 경복궁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 북촌 쪽 오면서 네. 가로수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는 좀 고민을 했어요. 아, 은행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은 모르셨구나. 네. 그 쌤께서는 어떤 게 좀 나에게 요 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 보는 거예요. 아,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을 보실 수 있다고요? 사실은 맨발로 걸으면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칠까 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이런 질문 한번 제가 오랜만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그 질문 좀 제가 좀 많이 했거든. 책은 혹시 왜 읽어야 되나요? 책은 자신과의 대화이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죠. 그런데 다른 사람 중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네. 네. 책은 왜 읽어야 됩니까? 세상을 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기보다는 네.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내가 가볼 수 있는. 내가 꿈꾸는 것을. 요즘 무슨 책 읽으신지 여쭤. 아, 요즘 뭐 무슨 책을? 정재승 교수님. 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그 열두 발자국. 그 책은 뭐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책이요? 네. 누군가의 생각을 약간 훔쳐보는 것 같다는 생각. 또 훔쳐요? 또 훔쳐요? 자기야. 최근에 그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이동물을 네. 읽다. 저건 무슨 책입니까? 말해도 됩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느낌은 딱 집에 인테리어로 좋거든요. 제 거실에 가서 딱 올려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네. 아. 지금 학생들하고 읽고 있는 건 일리아스 읽고 있거든요. 일리아스요? 그거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아, 일리아스? 네.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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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요? 아, 그 그리스... 천문학, 천문학. 그리스 호메로스의 아, 아 호메로스 네. 신 아니에요? 신? 호메로스 신. 신. 네. 신, 신. 아, 지금 화나. 약간 좀. 신. 어, 쌤이 네. 호미 뭐 이거에서 조금. 아, 요거는 어떤 책입니까, 쌤? 이거 정말. 조선시대 문장가 이동무라는 사람이 평생을 책과 함께 살다가 산 사람이거든요. 이야,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뭐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자기 삶을 음미하며 사는 건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접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네. 이제 저는 또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저희가 진짜 오늘 이것 잘 왔네요. 명사 한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아, 사실 그 이거 뒤에서 또 말할 때마다 이렇게 탁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주옥같이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아, 선생님은 최초 아닙니까 저희가? 선생님은 최초시죠. 네.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ATM 기계에 가서 바로 뽑아서 혹시나 만약에 100만 원을 네. 타시면 네. 어디에 쓰실? 아이들하고 책 사야죠. 아, 책 사요. 자, 일단 한번 선생님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객관식은 세 문제, 주관식은 한 문제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주관식이요. 주관식! 우와! 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사막에 다녀온 새우는 이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처럼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정답은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신기루. 신기루. 자, 정답이면 바로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정답은요? 자, 100만 원을 타시면 학생들과 책을 사겠다. 자, 정답은? 신기루? 신기루, 정답! 어! 진짜? 아, 진짜 맞힌 거예요? 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와, 삼청동에서 100만 원의 주인공! 자, 저희가 바로 이 앞에 현금 지급기에 가서 가시죠. 100만 원을 바로 받아 드릴게요. 네. 자, 가시죠. 예. 야, 오늘 정말 저희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선생님은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가 상금까지 받으시니까 참 오늘 시작이 좋은데요. 기분 좋은 날이네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자, 이거. 저희 그 현금 지급기에서 일단 카드를 넣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돈 찾는데 이렇게 많은 줄이 있기는.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요게 인출을 다 하시고 나면 신청곡을 저희가 깔아드려요. 어떤 노래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안치환.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도 잘하신다, 선생님.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 저 구경 잘 하시고요. 네. 혹시 뭐 끝으로 뭐 여기 제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밥도 같이 먹자.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2학년 공과대학 학생 김윤배입니다. 아, 윤배 씨. 아, 윤배 씨. 윤배 씨구나. 네. 아, 정확히 무슨 과? 토목공학과. 아, 토목공학과. 아니, 사실 그 토목공학과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막 그대로 이제 토목의 그 이제 공학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아, 네. 잘하시네요. 흑토의 나무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토목공학과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좀 잘 모르니까. 다리를 만드는 거. 그렇죠, 교량. 아, 교량. 그러니까 이과셨던 거죠? 네, 이과. 이과. 네. 미안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나누기에는 네. 조금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네. 조금이라도 하게 보면. 네. 그래도 한번 좀 꿋꿋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어떻게 좀 학창 시절에 이 토목공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아, 제가 재수를 했는데 성적 되는 데였었어요. 아, 사실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셨지만 토목공학이 본인이랑 좀 맞으신가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좀 물론 좀 보이시기도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도 한데 피곤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학생분들을 좀 만나뵀는데 요즘 그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다가 동전 소개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동전을 해가지고 막 짝 맞추는. 짝 맞추는. 근데 그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한쪽. 여성분들이 이걸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네, 1, 2, 3, 4를 네, 남성분들의 번호가 매겨져요, 하나씩. 아, 1, 2, 3, 4 중에 하나라는 네, 거죠? 네, 있는 번호를 가상의 인물 세 분이 이렇게 앞에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 임의로 우리가 이제 1, 2, 3 번호를 우리가 이제 정해요. 네, 그때 그럼 동전을 저희가 섞어서 이쪽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려요. 주고 그러면 짜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저희 쪽으로 동전이 넘어오는 거예요. 아, 동전을 주고받고 하는 거구나. 네, 주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아,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소개팅 알아보러 나온 게 아닌데. 궁금하죠? 문화니까. 요즘 하시는 이 동전 소개팅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거 해보셨어요? 아, 네, 해봤어요. 아, 이거 어떻습니까? 뭐가 지나갔는데? 요게 이제 그 저희 길바닥 로드쇼의 묘미입니다. 본인의 좀 그 목표라든가 꿈이 좀 있을까요? 아, 네, 하나 있긴 한데 엄청 엄청 뭐요? 엄청 웃겨서. 아니 뭐 꿈이 뭐 웃길 일이 뭐가 있어요? 책을 써가지고 네, 네.
책장에 하나 정도 있을 만한 소설책. 아~ 왜 웃긴 꿈이에요? 그게 왜 웃겨요? 되게 멋진 꿈 아니에요? 혹시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십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타나토너트. 예, 아시네. 타나토너트 너무 재밌어요. 예. 혹시 최근에 어떤 책을 좀 읽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쓰신 열두 발자국. 그거 좀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여덟 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세호 씨가 쓰는 단어가 하루에 여덟 단어. 여덟 단어에서 많으면 아홉 단어인데. 네, 그 책을 보고 나서 아홉 단어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혹시 뭐 최근에 읽었던 저희들한테 좀 소개해줄 만한 책 혹시 있습니까? 고향이라고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고향. 고양이. 고양이. 야옹하는 거. 알아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 근데 너무 뭐...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너무 잘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친구. 야, 저 처음인데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 그래서 알죠. 뭐 고양이가 뭐. 자, 그러면 혹시 저 뭐 100만 원이 혹시 생긴다면 뭐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닌텐도 살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옆에 할 얘기가... 최근에 들었던 100만 원 갖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유퀴즈 온더블럭. 유퀴즈 유퀴즈 뭐라 해야 돼? 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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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 아유. 힘들다, 힘들어.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힘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체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전신운동 수영은 네 가지 기본 영법이 있죠. 다음 중 누워서 천장을 보고 헤엄치는 영법은 무엇일까요? 2번. 2번 대형. 정답입니다. 1단계는 뭐, 1단계는 거의! 1단계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너무 쉽죠? 100만 원 얻겠다. 100만 원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게임기에 지금 몇 발자국 앞에 지금 이제 용산 가는 기차 앞에죠. 저 용산에 가면 제가 다 거기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사게 되면 그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신데 핫한 게임들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역사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김부식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서술한 이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1번 삼국유사, 2번 삼국사기, 3번 제왕운기. 시민참스 싸우네요. 그럼요. 의외로 여기서 1단계 여기서 쓰시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자, 2번 삼국사기. 2번 삼국사기. 2번이 많으신데요? 2번 삼국사기. 1번 없으세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고집 있게 1번 하는 것도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2번 할게요. 2번 삼국사기. 자, 시민 찬스 주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2번 삼국사기 정답!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화 개구장의 스머프는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았는데요. 스머프는 벨기에 출신 만화가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벨기에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암스테르담, 2번 브뤼셀, 3번 프라하. 3번. 3번 프라하. 자, 정답은요. 자, 벨기에의 수도 2번 브뤼셀이었습니다. 프라하는 체코. 혹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왜냐면 1단계 풀고 나머지는 2단계 차이스 쓰고 3단계는 풀렸어요. 말을 그렇게 해요. 사실 있는 거로. 그러니까 배영 하나 맞춘 거 아니에요? 배영. 아까 배영 맞추자마자 뭐라고 했지 알아요? 이 친구가? 아니, 배영 하나 맞추. 100만 원 타겠는 거야 했어요.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가야 되거든요. 네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에 동전의 비밀도 알게 되고 뭐 친구분이 사진 찍고 계신가 어디서? 네, 친구. 친구 여기도. 네. 그거 좀 아쉬우셨겠어요, 친구분이. 요거 좀 세 번째 문제 좀 아쉬우셨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토목공학과세요? 네, 동기. 그럼 어떻게 나이는 어떻게? 저는 수능 좀 오래 봐서
우리 저기 친구분께서는 이제 재수를 해서 입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수. 아, 사수를 하셨어요? 그럼 인터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 사수를 사수면 아 이거는 한번 얘기해 드려. 이거 테이블을 펼쳐. 잠깐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시현입니다. 시현 씨 재수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사수는 정말 이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여기를 목표로 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의대 목표였는데. 네. 의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본인이 뭐 원했던 의대는 아니지만 이제 토막공학과를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복잡하고 어렵고 예. 또 잘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예. 공대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라서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공대 나온 더불어 하지 하면 할수록 이게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혹시라도 재수를 하시게 되거나 혹시 뭐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 재수 생활이나 이런 걸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냥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더더욱 공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로 해결을 하는 게 와 말은 쉽지만 그게 어떻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로 해결을 합니까? 이번에 끝내야 하니까. 아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잖아요. 이번에 끝내야 된다. 부모님께서는 그럴 때 좀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혹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진짜 아니 대학에 딱 합격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좀 제일 먼저 드시던가요? 오랜만에 합격. 이란 단어 보니까 기분은 좋던데. 아. 보통 합격은 전화로 하나요? 요즘에? 아니요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저희 때는 이제 전화로 해요. 저도 이제 대학을 지나갔는데 어머니랑 모여서 하나 0 0 1 이렇게 누르면 합격입니다. 아 왜 이렇게 조세호 씨를 한심하게 봐요? 아,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느낌이 약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최근에? 헬스. 아 참 나도 모르게. 아 미안합니다. 아 뭐 하시는 분? 나도 모르게. 뭐 하시는 여기 왜 그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떨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 혹시 1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혹시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동기들한테 밥 사고 싶습니다. 어 처음으로 웃었어요. You kiss? Yes. Yes. 아 좋아.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찬스는 한번 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차 여행이 있긴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된 철도는 무엇일까요? 오.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경의선. 정답은 1번 경의선. 정답.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바둑에서 한 교차점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돌이 둘러싸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구, 2번 호인, 3번 호재. 1번? 1번 호구. 찬스 써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30초. 시민 찬스. 자. 자, 1번 호구. 1번. 거의 다 1번. 2번 없으시죠? 3번 없으신가요? 자, 정답은요? 1번. 1번 호구. 자, 정답은? 1번 호구. 정답! 아, 이거 본인이 맞췄는데 뭐하러 또 이 찬스, 아까운 찬스를. 호구가 진짜 있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아, 호구가 원래 이제 바둑 용어예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 남녀 모두에게 쓰였던 이 단어는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높은 인물을 가리키는 극존칭이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자네, 2번 님자, 3번 마누라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 님자. 자, 우리 친구분도 조금 전에 3단계에서 탈락을 하셨는데 과연 3단계 넘어갈 수 있을지.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3번 마누라입니다. 어, 마누라요? 마누라예요. 아, 친구분이 똑같이
1번만 맞추고 2번 찬스 쓰고 3번. 저도 이제 선거 자꾸 복귀하지 마요. 네네. 이거 아까 보셨죠? 네. 네. 잘하셨 달라붙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두 분이서 이걸 일단 탁구 치면 되겠네. 잠시 후 설명을 드리면 이 타로 카드는 처음에 질문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궁금하신 거 처음에 한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타로 카드를 펼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데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아, 질문이 자세할수록? 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가 잘 될까라든가 뭐 제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라든가. 그럼 이거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야. 아, 저 이거 유치키즈 온더 블록이 앞으로 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시청률이 좀 더 상승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만들어드리... 아, 아, 이거 한옥이다 보니까 날벌레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말씀은 예. 잘 되게끔 이걸 딱 뽑아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를 만들어주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봐가지고 아,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지금 하신 대로 쭉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안 좋게 나오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예, 예. 시작할까요? 예. 네. 시작하죠?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좋은 거 뽑게 하는 거 아니시죠? 어, 그럼 저는 마술사겠죠. 네. 저는 그리고 타로 상담사입니다. 가끔 가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시고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얼굴 생긴 대로 직설적이게.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살짝 이렇게 웃으신 분 김성주 형 느낌 약간. 아, 약간 어, 네, 네. 웃을 때 김성주 씨 느낌. 예, 예, 맞죠. 네,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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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성, 아, 웃을 때 저 성성주 씨. 네. 아, 지금 교감하는 중이기 때문에 집중이 아, 필요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약간 있네, 있네. 자, 시작하죠. 네. 자, 이거 하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했나요? 네. 작년 여름이시면 이제 한 1년 차 돼가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거고 자, 현재 기준점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 그렇게 그렇게 아, 좀 애매한데 또... 몇 점? 7점 7점? 네, 10점 7점 8? 한 8점 정도? 7점 8에서 네, 8점 네. 정도 네. 어, 9.5 이상이면 되나요? 아, 근데 저기 네. 저희가 타로를 보러 왔는데 자꾸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좀... 아니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야. 난 시청률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걸 10을 아, 맞을 때. 아, 아,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저희는 지금 한 지금 2점 몇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2점 몇? 네, 이것도 이제.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아, 네, 괜찮은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업계 상황을 잘 모르시죠? 2점 몇이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아, 네.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3. 뭐 크게는 한 4 정도 가면 대박이죠. 아, 이건 초대박이지. 그렇죠. 5 가면 뭐 난리 나. 아, 이건 초대박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럼 두 분 간의 합도 보면 되겠네요. 어, 전... 아, 뭐죠? 뭐, 괜찮죠. 뭐, 근데 이게 예능인가요? 아니면 시사 고향 중? 죄송한데. 아. 네. 저희에 대한 정보가 없으세요? 아, 허기 형 갑자기 왔으니까 저희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교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교감이 필요합니다. 타로는. 아, 이게 교감이 아, 그럼요. 말 주고받는 게 교감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저 예능이죠? 어, 예능.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시죠? 정확히 딱 10살 차이 납니다. 딱 10살 차인가요? 네. 보죠. 자, 우리 어, 조세호님은 유재석님을 떠올리면서 3장 뽑으시고. 아, 제가요? 그리고 유재석님은 조세호님을 네. 떠올리면서 3장 뽑으시고. 아... 각각 3장씩 뽑으세요. 아, 넣다 빼도 되고 순서도 괜찮습니다. 예. 어, 느낌 이 느낌이 있어.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 끝에 성분 네, 이렇게 아... 튀어나온 게 하나 있네. 아, 네. 네. 자, 보도록 하죠. 두 사람 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어, 뭐 이상한? 어, 되게 이상한데? 딱 보기도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죠? 예. 이 데빌 카드 뜨는 건 뭐냐면, 아, 이따 우리 제가 유느님이라고 했다. 아, 유재석 씨라고. 유재석. 아, 재석 씨? 예. 아, 네. 어쨌든 유재석 씨가 뽑은 카드 중에 데빌 카드 나왔는데 이 카드가 현실로 가게 되면 뭐냐? 나태입니다, 나태. 아... 욕심 좀 내셔야 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활동적인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해드리면 어... 요령을 피우고 있다. 내가요? 네. 본인 경력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활동적이에요. 어, 활발성을 보여줘야 된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여기에 대한 궁합되는 카드 이게 이제 조선이 뽑으신 건데 네. 이 가재 카드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외강 내유예요. 어. 외유 내강의 반대죠. 또 요 카드 뭡니까? 이 카드는 벼가 이건도 불구하고 고개 안 숙이는 카드예요. 아까지만 내 외강 내유로 갔잖아. 겉으로 볼 때는 세 보여야 되는 멋을 좀 내신다거나 뭐 아니면 좀 아는 척 좀 하신다거나 좋아, 네 이거라는 건데. 어, 근데 이게 정확해요. 또 보자. 아니 저기야. 그래서도 맞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억눌러 줄 거니까. 아~
정말 비싸. 아, 이거 진짜 야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합을 볼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이 보름달이라는 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치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2.2에서 그래 뭐 4, 5 대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지 않다는 거죠. 아 보고 아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열어두고 있어. 야 이거. 네. 오, 야, 괜찮네. 그래도 시간도 내가 필요한 건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계절적으로 언제부터 괜찮으실 거냐라고 치면 당장 다음 달부터예요. 6월달, 7월달, 아~ 8월달. 그때는 우리가 만들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6, 7, 8월이 저희가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오. 그때까지 이걸 고치신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겨가 조금 그 좀 겸손해야 그죠, 되고 고개를 좀 숙여야 되고. 아, 고개를 좀 숙여. 지금 숙인다고 숙이는데 뭐. 어디까지 자기야, 더 숙여요. 아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저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혼을 불살르시라. 혼을 불살라. 아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혼을 불살라. 알겠습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니까. 자 일단 저희들이 이제 네네, 프로그램을 네네. 한번 쭉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개인 거 한 번씩. 예, 한번 그러죠. 그렇죠. 개인 거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더 보죠. 그럼 그거는. 네. 자 이렇게 우리... 보는 거니까 또 네. 주제를 정해 주셔야 돼요. 연애에 관한. 아 연애운. 네. 아, 저희들이 보는 건 오늘 시점에서 가장 빨려오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좋네요. 네. 자, 그럼 정확히 연령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저 82년생입니다. 38입니다. 82년생, 30 후반이시고 네. 현재는 소속돼서 일하시나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돼 계신 네. 거고. 자,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연애 해본 기억 언젠가요? 마지막 연애? 마지막 연애 해본 기억. 어. 내가 인정하는 연애. 갑자기. 아니, 그거. 아. 예. 아니면 이거 개인 프로하실.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진짜요? 예. 본인이 인정하는 연예인. 아, 네네네네. 네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상형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이상형. 자, 이상형을 떠올리면서 또 세 장을 뽑으실 거예요. 아, 네. 아, 왜 궁금한? 요즘 제일 사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사실은. 됐습니다. 오,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뭐 맞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일맥상통하게. 아까 전에도 킹 카드 나왔는데 여기서 킹 카드가 두 장 나왔죠? 네. 지금 이 카드 가진 뜻은 뭐냐면 아까랑 좀 일맥상통한 건데 도끼병에 걸리면 안 돼요. 야, 나 맘만 먹으면. 야, 나도 이따 아는 여자 많아. 이게 안 되고? 아, 오늘 자기야 너무 충격적이다. 야, 진짜 벼가 익었는데 고개를 안 죽이고? 정신적으로. 도끼. 자기야 도끼병 있어?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 물론 뭐지 있다고 하기엔 또 대놓고 있다고 하기엔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드는 여자운이 좋으냐라고 치면 여자운은 좋다 이거죠. 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지만 또 말하지만 겸손이다. 자기야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저 도끼병을 혼자 막.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저는 이제 괜찮고 혹시 뭐 궁금한 제가 거. 제가 뭐 혹시 네, 뭐 궁금한 거. 아 그러면 물어보시면 또 볼 수도 있죠.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어떤 길. 자 그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고. 네 방송을 제가 몇 년이나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을 잘 가야 될 것인가. 자 총 데뷔한 지 몇 년 되셨죠? 자 이제 9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아이고. 와. 지금 28년이에요? 28년. 깜짝 놀랐어요. 28년 너무 횟수를 세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대기사는 몇째세요? 집에서? 제가 첫째입니다. 장남이시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아, 제가 이제 10년 됐죠. 보죠, 그래. 유재석이 유재석을 떠올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 장을 뽑습니다. 제가 저를 떠올려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 네, 뽑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네. 이 길을 쭉 갈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인지 나왔다 야한 거 진짜 물론 이거 야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담하고 입을 그림하는 거라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네, 이 카드 나왔죠? 만들어 이 카드는 인맥을 뜻해요 인맥 대신 인맥 중에 알맹이가 있는 엑기스가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나온 거예요. 내 진로에 관련된 내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타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 나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카드 하나 있습니다. 뭐요? 사업이에요. 아 사업? 지석지 씨가 저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기농 빵집 하자고. 유기농 빵집? 예, 제가 유기농하고 어울린다고. 예.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유석 씨는 안 된다. 아, 왜 그러면 그걸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명예운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더 가게 되면 그래, 과유불급 될지도 모른다. 야 근데 너무 잘 맞는다 나랑. 그리고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유석 씨가 물어본 답변 카드예요.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예. 라고 치면 행복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고 나온 것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 행복을 가는 길이 맞다는 얘기고 그 행복 중에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일단 첫 번째 가정, 내 울타리, 내 배우자고요. 그럼 여기 그 안 나오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나경원 씨. 네. 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제가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기운의 조화를 보게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집에 보호막이 돼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보호막 밖은 원래 유재석 씨가 담당했지만 보호막 안은 이 이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동안 이 카드가 가진 뜻 자체가 화합 조합이에요. 그분 기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분 배우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본인 만약에 잘 됐다라고 치면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그래도 그래 배우자 덕이 아닌가.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합을 보는 이상이죠.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거 가지고 합을 만들어내서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만큼 100% 주는 건데 100%인 게 뭐냐? 솔직히 표현해드리면 그래 주도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도권.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은데요. 왜냐면 네. 그렇죠.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또 된 데는 우리 나경원 씨의 도움이 없다면은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야,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힘든 나를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엉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시간 그래 이 제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까라고 쳤을 때 네, 맞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긴 거 말씀드리면 네. 20년. 아직까지 20년 이상은 지금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운대 남아 있고 아직 20년이요? 네, 20년. 아 좋은 일이죠.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해야 된다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지금 이 인기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우. 야, 오늘 막 한턱 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죄송한데 아, 예, 예. 여기 아는 형 아니에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그럼 혹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퀴즈를 내드렸을 때 네. 맞출 수 있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답변 나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퀴즈를 드렸을 때 맞출 수 있...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춰서 하면 100만원을 드리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한번 본인 거 한번 우리가 봤어. 이따 잠시 후에 야 그럼 문제를... 현금이란 얘기죠? 예. 예, 예, 예. 나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사진 뽑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렇죠. 한 장만 뽑으시면 저는 하나만 뽑는다. 아 OX니까. 네. 내가 오늘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풀었을 경우에 이제 100만 원이죠. 오 완전히 나 뭐야? 봐도 됩니까? 뭐가 나왔어요? 오 뭐야? 야 악마 카드. 야 악마 카드. 야 악마가 칼 들고 있어. 됐어. 이거 데스 카드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죠. 아 문제를 내도 맞출 수 없다. 네. 자 그럼 한 문제를 드려볼까요? 자. 유퀴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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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야 신기하네요.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키워드를. 부엉이 고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엉이. 타로 상으로는 못 푼다. 네. 그런 거죠?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부엉이가 울면 조선시대 태종은 흉조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부엉이와 더불어 이것 또한 불기람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조선 13대 왕인 명종은 이것이 출현했을 때 빨리 보고하지 않은 관리에게 벌을 주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것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추면 안 되잖아요. 아 맞춰도 되죠. 맞춰도 돼요. 아니, 그럼 제 타로가 아 이거 지금 딜레마시구나. 아 내가 맞추면 내 타로가 틀린 게 되고 네네네. 내가 못 맞추면 타로는 맞으나 100만 원을 놓치게 되고 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아 뭐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떠오르는 새는 있거든요. 예, 자 까마귀. 까마귀. 아 그러면 자, 네. 자 정답 까마귀. 사실 흉조하면은 까마귀. 그죠,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예. 자 정답은요. 김성준 사장님. 60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자, 자 정답 까마귀. 무지개입니다. 어제 맞추신 게 아니야. 아 역시. 어제 무슨 말인데? 어휴 타로 너무 잘 보신다. 여기 잘 보네요. 어 근데 이게 악수 카드가. 아까 딱 뽑으시면 저 자기 이제 그만해요. 됐어.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이런 거에 데스 카드 나와서 더 쉬워. 오, 그죠? 그렇죠. 더 큰 거에 데스 카드 나왔다면 피똥 쌌을 텐데. 피똥 쌌을 텐데. 피똥 쌌을 텐데. 야 너 피똥 쌌다. 야 까먹인 줄 알았네. 그 대신 저기 저 문제 푼 거 화면은 좀 아, 안 나갔으면? 네 안 나갔어요. 왜요? 아 제 이미지가 있고. 아 그래도 아니 타로를 맞추게 됐잖아요. 타로가 맞췄잖아요. 이게 타로가 맞췄잖아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는 걸로. 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그러면 마지막 선물.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어, 좋은 게 좋은 게 나올지 안 좋은 게 나올지 볼 수 있나요? 저게 자기백이라고 이 안에 뭐 TV, 휴대폰, 태블릿 PC, 무선 청소기 네.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우리 조금 전에 한 네. 사장님께서 노트북 네. 뽑아가셨어요. 뭐 저한테 또 이런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뽑아보시죠. 정장한 사장님은 자기 백에서 캡슐을 하나 뽑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물건이 나올까요? TV가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네. 뭘 받고 싶으세요? 무선 청소기 뭐 TV요. TV. 어, TV가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거 보는 것보다 이게 제일 재밌네요. 아니 타로를 보신 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자 이번에도 하나만. 선물 또 됐으면 하면 안 되는데. 어 뭐야? 됐다. 좋은 거. 컵이다 컵. 네. 뭐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비둘기하고 뭐 이렇게. 이 컵 에이스는 컵은 사람 마음에 타는 건데 제가 이 선물 받으면 이래가지고 되게 행복감을 느꼈다. 아, 야! 내가 행복한 선물이다라는 네, 어, 얘기죠. 자 그럼 자기님. 예. 네네네네. 자기 백에서. 야 선생님. 드디어... 야 지금 이제 이거. 야. 이거. 야.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아. 자. 아 이렇게 타로 보시는 분들도 안절부절 하시는구나.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자 우리 김성준 사장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거가 뭐가 됐든 행복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렇죠? 행복해야죠. 와 다섯 글자입니다. 와 와 아 무선 청소기네요. 자 근데 제가... 타로 결과로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든 행복해하셔야 돼요. 자 와. 오징어 굿이요. 친척분 아니세요? 어, 최소 삼촌에서, 아, 삼촌에서. 고모부 정도. 예. 저 서울이고 아버지가 대구. 아 그럼 안 돼. 어디신데요? 강원도 사람이. 아. 혹시 사장님 혹시 괜찮으면 잠깐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혹시 들으면 뭐, 안 되는데나? 아 왜요 왜요? 아니 부끄러워서. 아이 나 큰 이유가 있는 줄 알았네. 사실은 제가 지금 뭐 강원도에서 뭐, 강원도에서 몰래. 그런 거 아니시죠? 괜찮으시죠? 아 그럼 잠깐 좀 나오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형근입니다. 아, 김형근 사장님. 조심하세요. 자리가 네네. 좀 상당히. 네네. 아, 만원 버스가 같은 느낌으로. 예. 네. 어깨끼리 너무 부딪히는데. 네. 네, 자리가 네. 좀. 이게 리얼. 아, 리얼이죠. 네, 네네. 있는 저희를 보시고 굉장히 반가우셨었나 봐요, 아까. 아유, 너무나 참 로또. 아유, 또 보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꿈이 좀 좋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어, 어저께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어저께 하여간 저 용꿈 꿨어요, 용꿈. 어? 아 그래서 복권 살라 그랬어 사실은. 아 진짜? 아니 진짜 용꿈을 꾸셨어요? 네 진짜로. 아, 근데 뭐 두 마리가 이렇게 하늘 올라가길래 내가 우리 며느리가 뭐 임신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은. 야 두 마리가 순천한 거 아니고? 아니고? 아, 네. 용 두 마리가 순천한 거네? 근데 우리가 두인데 어, 또. 아 참 그렇게 되면. 어? 그래서 그건 잘 한 마리가 좀 더 두껍다고 해야 되시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비슷하게 생긴 게. 네. 아니 지금 자리도 좀 약간 그래서 불편해서 네. 좀 약간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가요? 뭐 막 뛰어다니고 하길래 나는 무슨 도둑놈이 왔다 간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처음에. 아니, 저희들이었어요. 아 근데 사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7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오, 아 그중에 다른 데서도 문구점을 네, 하셨어요? 건대에서 복사점 했어요. 옛날에 건대에서. 아 복사점을 아. 하셨구나. 네. 근데 어떻게 저 거기에서 일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쪽에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아가지고 고시공부 학생들이 많아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기 좀 그 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됐는데 요새는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요새 사람 없어요, 사람이. 네, 고시생들이 일단 많이 떠나서 왜 또 사시 이제... 학생들이 그렇죠. 사시가 없어지면서 로스쿨로 바뀌면서 이제 그 사시하던 학생들이 다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나고 이제 일부는 뭐 노무사도 하고 법무사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 시험이 이제 사시가 없어지면서 이곳 그 이 고시촌도 많이 조금 어 사실 경제적인 타격이 좀 있겠네요. 많죠. 많아. 많은데 이제 여기 근간에 책방이 두 개가 일단 없어지고 아. 고시서적이 두 개가 일단 없어지고 독서실이 많은 게 지금 원룸으로 많이 바뀌었다 일단은 아~ 독서실도 다 독서실도 바뀌었고 원룸으로, 네, 원룸으로 많이 바뀌고 옛날하고는 하여간 지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아니 사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점을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이 문구점을 계속 운영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사시나 그 행시 붙은 학생들이 가끔 인사하러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사장님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내 자식이 시험 붙은 것처럼 이렇게 아, 참 이렇게 뿌듯할 때가 좀 사실 예, 있고 예. 이제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 사실 그 이 문구점에 얽힌 추억도 좀 많으시겠지만 예. 여기 와서 뭐 어떤 볼펜 뭐 아니면 뭐를 하면은 뭐 이제 뭐 합격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잖아요.
현재 한 뭐 다섯 여섯 가지가 이렇게 지존인 팬들이 있어. 고시생들이 쓴 팬들이 있기는. 아, 이게 팬 중에도 네. 고시생들이 선호하는 팬들이 있어요? 스시집에 가면 그 칼들 있잖아요. 칼 네. 쓰는 사람들 자기 칼 장인들이 아. 쓰는 칼처럼 팬도 다 이어 쓰는 팬이 다 있어요. 어, 어떤 아, 보통 어떤 네. 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건 광고 효 그런 건 하긴 제일 네. 여기 아이고. 지금 제일 욕을 많이 써요, 요거. 아, 네. 요게 고시생들이 많이 쓰는 거. 제일 많이 팔리는 펜이 그거고. 그러면은... 아니, 사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왜? 아, 아주 부드러워. 이게 그래서 아니, 제일 잘 고시생들이 쓰시는 건데. 아, 그래도 예전에 그런 거 좀 앉을까요? 네. 아, 저희가 다 앉은 자세가 불편했나봐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이 들으면서 웃는 수 있죠. 선생님 무릎을 앉으시면 안 되죠. 무릎을 앉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옆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 저 날카로운 거라서 쫄려요. 여기 다 넘어가요. 네. 네. 또 이 동네에서 좀 제일 잘 팔리는 게 있을까요? 독서대 하나 사고 일단은. 독서대. 아, 독서대. 아. 독서대 하나 사고 이거 이런 거 하나 사고. 펜 사고. 사고. 삼선 스트랩을 하나씩 보통 사가요. 아. 네, 편하게. 아 저기 가는 게 뭐야. 어디 어디. 저 위에 카메라 달고. 아 저거 저거 네, 저거. 저거 네, 저거 앞에 어, 여기 엄청 많아. 아 그렇구나. 아, 요 이게 문방구의 인기 상품이 아, 저거군요. 아니 뭐 그렇게 좀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네. 이 집이 뭐 맛집 아 맛집이래. 이 집이 이어플러그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네. 네, 이어플러그 그... 엄청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어플러그 많이 팔려요. 아, 네, 이어플러그 아, 꼽는 거. 아니 근데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그럼 뭐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우리 딸이 아마 1월 2월 달에 결혼하는데 네.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 와서. 아 결혼식 사회예요. 아니 사회요? 네, 어디서 그래서... 하시는데? 아 지금 아직 안 잡는데 잡으러 다니는데. 네네네. 저기 결혼식을 언제 하신다고요? 1, 2월 달에 하기로. 내년 1, 2월이요? 아, 지금이 5월 1일이네요. 뭐 일단 저도 뭐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좋은 날이면 아 진짜 한번 제가 만약에라도 사회를 못 보더라도 조남지대라고? 네네. 근데 저 이별 이야기라서. 아 그래. 공통으로 드리는 네. 질문인데 예, 예, 예.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이 앞에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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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딱 하나만 질문할 수 있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구슬에게. 아니 근데 좀 부끄러워 이런 게요. 어, 네. 조심하세요 떨어져요. 어, 떨어져요. 어, 조심하세요. 구슬아 구슬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잘 수습될 것인가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아 진짜로? 예, 예. 뭐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서로가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예, 예, 예. 저희가 또 오늘도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게 예. 예를 들면 20대 나에게 10대 나에게 예. 형근아 예. 예 일단 10대, 10대 예. 형근 얘기 형근아 직접 얘기해 보세요. 형근아 저기 보시면 형근아, 형근아 그 당시엔 제가 10대에 벌써 결혼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조숙하지 않았나. 아 10대에 예. 아, 형근아 아, 10대. 너 너무 조숙했다라고. 형근아 아. 10대에 결혼을 생각하다니 조금 조숙했다. 예, 예. 예. 20대의 형근 얘기 형근아.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너무나 그냥 무진애를 썼는데 그게 다 진짜 허망하다는 걸 느꼈어. 이제 생각이 돼요. 아, 형근아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라. 예, 예. 예, 그렇게 30대 형근 얘기. 형근아 너는 30대에 집을 살려고 너무 버둥버둥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 근데 왜 다 부질없다고 그러세요? 20대도 그러고 다 허망하고 예, 왜. 예. 40대 형근 얘기. 형근아 넌 40대에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다. 아 그러면 네. 아니 지금 다 허망하고 다 잘못된 것 같고. 사장님 근데 혹시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칭찬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칭찬 뭐 특별히 어디 뭐 구청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칭찬을 구청장님한테 한번 받고 싶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그럼 저희가 구청장이 돼서 아, 예, 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구청장 제가 구청장을 네, 하고 저 보좌관으로. 네, 보좌관으로. 예, 예, 예. 자 잠깐만 보좌관 예, 예. 오늘 그 김영근 씨 표창 예, 준비됐나? 예 표창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칭찬 받으실 거는 아, 그냥 들어온 손님을 안녕하십니까? 아, 예. 구청장입니다. 그 그동안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심양명으로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그 우리 김영근 사장님을 위해서 표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표창장. 김경근 사장님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골목에서 문구와 그리고 각종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때 공급해 주셔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해주셨고 이곳을 계속 지켜주신 점 다시 한번 저희 구청에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담아 이 표창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님께 전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유키스 유키요?
저희가 지금 또 퀴즈를 드려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문제만 맞추시면, 맞추시면 아, 예, 예. 100만 원. 100만 원. 아,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사장님이 상황극이 나설 수도 있는데도 어, 예, 예. 그래도 바로 수상자 모드로. 예. 자, 사장님께서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나 잡아요? 네. 예, 뭐 유재석은 작년도 있고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아, 스승의 은혜는. 예, 예. 어! 원 플러스 원 김호입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 문제를 맞히셔서 100만 원을 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는 곳에 100만 원을 기부하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스승의 은혜. 자, 문제 드립니다. 스승의 은혜는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노래 1절을 잘 듣고 이어지는 구절의 가사를 맞춰주세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아~ 자, 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니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아, 죄송한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예, 예. 모모은 모모의 모모모시다. 땡땡은 땡땡의 땡땡땡시다. 에, 잘 생각도 안 나. 정답은요? 예. 5초 시간 드립니다. 5, 스승의 4, 아유 스승의 아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스승은 마음에 어머이시다. 아, 그거구나. 아유, 죄송하네요. 아, 어려워요, 근데. 자, 그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문제는 못 맞추셨지만. 여러 가지 상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네. 자, 하늘을 뽑아서 나오시면 그걸 드려요. 네, 이거 하나 잡으면 되죠?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와도. 아무거나. 예, 예. 어? 뭐 있어요? 다섯 글자입니다. 모르겠네 저는. 전동 킥보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 전동 킥보드. 야, 전동 킥보드. 네네네. 좋은데 쓰겠습니다. 이거. 네. 사장님 여기 헬멧도 있어요. 아니 좋은데다 쓸게요 제가. 예. 예, 아 이거 사장님 타셔도 돼요. 야, 요거 이제 그 충전하셔가지고 예, 예, 예. 시동 거시고. 예, 예, 예. 요거 여기 저 가까운데 여기 저 타고 다니시면 돼요. 주말이나 이럴 때 교회 가시면. 야, 이거. 이거 좋네요. 예, 예, 예. 진짜 주는 거 맞죠? 아, 예, 예, 그럼요. 장난 아니죠? 아, 그럼요. 요걸 가지고 바깥에서 요거 받았다고 얘기를 한번 할게요. 밖에 계신 분한테. 괜찮아요, 해도? 사장님, 부끄러운 만큼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얘기를, 아, 여기서 줬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 제가 요거 하나 하고 킥보드 하나 받았어요, 킥보드. 킥보드 아, 타셨어요, 킥보드.